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주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 타고난 띠별로 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있는 30대, 또 40대, 50대, 60대 이런 정도까지의 그 띠별로 올해 좋은 띠가 어떤 띠가 있나, 또 어느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또 좋은 운의 기운을 갖고 있는가, 또 어느 달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번 시간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제 지금 음력으로 얘기하면 4월이죠. 그래서 1, 2, 3월 달을 다 이제 지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좀 참고로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좋은 띠는 제가 이제 물론 뭐 각 띠별로 다 좋으신 분들이 다 있죠. 나이별로 또 좋은 분들이 있고, 그런데 한 번에 다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범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26살에 이제 범띠는 무인생인데 오늘 상당히 좋아요. 올해 이제 호랑이띠들이 운이 좋기 때문에 26살에 이제 범띠부터 한번 좀 풀어볼까 합니다. 타고난 달에 본인들의 또 운이 좀 달라지죠. 또 타고난 일에 운이 달라지고 타고난 시에 운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총체적인 연으로의 그 이제 호랑이띠에 올 운을 총체적으로 저번 시간에 좀 봐드렸지만은 이번에는 호랑이띠가 1월생에 태어나면 언제에 좋은 운이 들고 언제 나쁜 운이 드는지 그거를 이제 보통 한 80가지의 운을 본다면은 어느 때 내가 제일 좋은 운이 들어있을까, 요때 내가 바짝 지금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아 요때는 좀 안 좋은 운이니까 내가 좀 참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나이별로에는 이제 차후에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호랑이띠가 만약에 이제 1월생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된다면은 1월생 같으면 호랑이가 1월생 같은 이제 초년운에 본다면 10살 미만으로 볼게요. 아주 그 장생의 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생으로 태어났다면은 아주 수명장수할 그런 달을 만나서 태어난 거다. 호랑이띠는 이제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달마다의 남녀의 운이 달라요. 그리고 또 살아가는 운이 다르고, 그래서 남녀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생에 태어난 남자가 이제 10대를 만나면 화루의 운이 듭니다. 그래서 호랑이띠가 1월달생 남자는 10대에 바람이 불 확률이 많다. 쉬운 대로 공부에 좀 치우치지를 못하고 친구를 따라간다든지 또 이제 어떤 뭐 좀 안 좋은 길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생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학문에 뜻을 두는 나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띠가 1월달에 태어났다면 아주 공부에 아주 열심히 좀 학문을 취할 그런 운이 10대에 들어와 있고요. 20대 운으로 본다면 1월생은 남자 같으면 이제 고적, 조금 고난해지죠. 초년에 바람이 좀 불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방향이 좀 틀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많다. 여자의 운은 남자로 인해서 재난이 좀 생기는 운이에요. 그래서 1월생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게 좋습니다. 20대에 남자를 만난다면 좋은 일이 별로 없다. 1월생 남자 같은 경우는 30대에는 별로 이렇게 좀 주변에 구설을 항상 갖고 살아가야 하는 뭐 좀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서문을 해서 좀 30대 운은 제복이 좀 따라오지를 못하는 그런 운이 좀 들어있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30대에는 손해를 좀 많이 입는 그런 운이 들어있어요. 호랑이띠 1월생은. 그러나 이제 40대부터 이제 운이 바뀌기 시작하죠. 호랑이 1월생들은. 호랑이띠 1월생들은 40대에 남자와 여자는 다 장성과 부귀를 이뤄갑니다. 그때부터 뭔가가 이제 이뤘던 것이 좀 늦복이라고 해야 되겠죠. 30대 전까지는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40대가 되면서 운이 이제 좋은 운으로 바뀌어 들어온다. 쉬운 예로 관록의 운도 들고
또 금전의 운, 이런 운도 40대에 남녀가 같이 들어오는 운이다. 특히 여자는 금전의 운이, 부귀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남자의 운은 관록의 운이 크게 들어온다. 40대에. 또 50대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출세를 하죠. 호랑이띠 1호생 같은 경우는 50대 출세를 이룹니다. 여자는 이별을 하는 수가 좀 많아요. 50수에. 그래서 1월생들이 좀 50대가 되면서 좀 공곤해진다. 60대 운은 서로가 좀 바쁜 시기를 겪게 돼요. 1월생들이. 마지막에 어떤 그 역마의 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1월생들이, 호랑이띠 1월생들은 60대가 되면은 아마 내 고향을 좀 등지고 밖으로 나가서 사는, 그리고 또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엄청 바쁘게 생활하는 그런 직업으로 마지막 운을 좀 쇠하지 않나, 이런 게 되어 있고요. 7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남자가 이제 좀저 외로워지는 사주가 들어요. 그래서 남자는 일찍 이제 사별할 수 있는 운이 호랑이생 1월에 들어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말년이 좋습니다. 노 말년에 뭐 그간에 못 이뤘던 명예라든지 출세라든지 장성의 운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뭐 타고난 그 달마다의 그 운이 좀 다르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2월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빨리빨리 좀 봐드려야 되겠네요. 1월생은 이제 10대부터 이렇게 20대, 30대까지 봐드렸지만은 이제 2월생부터는 제가 이제 안 좋은 좀 막혀 있는 그 거기와 좋은 나이대 그런 운을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2월생들은 태어나기를 이제 화류의 운을 타고 나요. 그래서 남들한테 이제 꽃으로 보인다든지 또 연애 운의 기질을 갖고 있고, 부모와 좀 일찍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운을 갖고 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30대부터 출세의 장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2월생들은 30대부터 대길이 들어와 있고요. 오히려 50, 60에는 좀 고난을 겪을 수 있으나 70대부터는 또 말년운이 좋습니다. 2월생들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30, 40대에 안 좋아요. 2월생들이. 호랑이띠 2월생들은 30, 40대에 고난을 겪어야 되고, 금전으로 손재를 많이 봐야 되고, 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넘어가는 시기가 30, 40대에 들어있다. 그러나 50대를 넘기면서부터는 부귀공명이 다시 따라 들어오는 운이다. 그래서 사업의 대길은 50대부터 들어있다. 2월생들은. 3월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외롭게 태어납니다. 부모의 덕이 없게 태어나고, 여자애 같은 경우도, 여자도 운도 3월생은 좀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덕을 입지를 못하고 난다. 그러다 보니까 초년운이 10대, 20대는 남녀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30대가 들어서면 20대 후반을 넘겨서부터 출세의 운이 열려요. 여자애는 학문의 운이 열리고, 그래서 여자가 3월생으로, 호랑이띠 3월생으로 태어난다면은 그때부터 아주 교수가 된다든지 선생님을 한다든지 이런 학문 쪽으로, 또 누구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아주 대기를 운을 갖고 있죠. 남자의 운도 30대를 넘겨야만이 출세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50, 60대는 아주 좋아요. 남자의 운이. 그러나 여자의 운은 60대가 조금 세다. 50대까지는 좋지만, 그래서 여자는 호랑이띠가 3월생에는 금전관리를 잘하고 넘어가셔야 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호랑이띠가 이제 4월에 나신 분들은 공곤함을 좀 갖고 납니다. 그래서 시운열에 이런 분들은 조상의 덕이 없다, 또 부모의 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워낙에 좀 초년골육이 좀 많이 타고나는 게 4월생들이다. 그러나 출세를 빨리 합니다. 머리가 뛰어나요. 그래서 남자분들 그때는 10대부터 빛을 보게 돼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에 빛을 보는데, 잘못하면 여자분들은 20대에 화루기로 빠질 수가 있어요. 4월생으로 태어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부귀나 이제 그 공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복 이런 부분들은 4월생들은 40대부터 운이 열려간다. 여자분이 좀 빨리 들어오는 경우죠. 40대 초부터 운이 열려 들어가고, 남자분들은 40 말이 돼야만이, 호랑이띠가 4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바쁘게 사셔야 돼요. 바쁘게 사셔서 40대 후반이 돼야만이 그분들의 재복이 발복을 하는 수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년에는 뭐
다 남녀가 좋습니다. 4월생으로 타신 분들은. 호랑이띠가 이제 5월생에 나셨다. 그러면은 아주 그 부귀한 집안에서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분은 하늘복, 천복을 갖고 나시는 형국이 들기 때문에 조상의 덕도 있고 부모의 덕도 있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대의 남자분은 이제 고향을 떠나야 하고 외국을 나가셔야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20대에. 그래서 20대 풍파가 좀 온다 하더라도 조금 참고 넘기시면은 분명히 30대부터는 다시 그 재복이 찾아 들어오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5월생에 나신 분들은 총체적으로 본다면은 재복을 평생 동안 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6월생들 초년운부터 이 사람의 평생운은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출세운을 갖고 타고났어요. 그래서 부모가 관록을 입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6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공직에 계신다든지 관직에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복한 가정, 뭐 회사를 크게 이뤄놨다든지 조상 대대로의 가업을 이어온 가정에 태어났다든지 6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런 운을 갖고 났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초년에 이제 역마가 운이 작용이 강하게 들어와서 좀 많이 외국을 나가서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20대에 조금 고난이 들어옵니다. 초년에 운은 괜찮으나 20대 고난이 좀 들어오죠. 인간으로 인해서 마음 상처를 입을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다. 6월생으로 나신 분들은 50대에 남자분이 재난을 한번 겪을 수가 있어요. 6월생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서 재난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여자분들에게는 장생불사를 합니다. 아주 건강을 6월생들은 타고 나셨어요. 여자분들이 호랑이띠가 그래서 6월생들은 좋다. 7월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태어나시거나 아니면 부모와 일찍 이별하게 됩니다. 7월생들은 저번엔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을지 몰라지만 그 고신살이라는 걸 좀 갖고 나요. 7월생들이 그러나 역시나 역마살도 같이 끼고 나는 형국이에요. 호랑이띠가 7월생에 나게 되면은 그래서 초년에는 조금 고난을 겪어야 하는 운이나 부귀 공명이 빨리 찾아오죠. 그 고생한 만큼에 30대부터 금전운문은 열려가는 수전입니다. 남자는 30대 중반을 넘겨야 되겠고요. 여자는 30초반부터 취업의 운이 아주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고 이겨내신다면은 20인 출세하는 격이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말년까지도 금전 걱정 안 하고 사셔야 되는 그게 있다. 그러나 두 분 다 60, 70 수에는 먼저 사별을 해야 되는 운들을 갖고는 있다. 7월생들은 호랑이띠가 8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차분하고 좋게 얘기하면 차분한 거고 좀 나쁘게 얘기하다면 좀 음흉하다 그럴까요? 8월생들이 그래서 호랑이가 8월달에 태어난다면은 조금 침체된 분위기다. 이 성격 자체도 좀 뭔가 모르게 그 자기 자신을 표현을 못하고 뒤로 뭐 호박씩 간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렇듯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빨리 들어와 있어요. 또 대신에 이제 30대에 아주 운이 좋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8월생들은 그러나 이제 그 40대에 벌었던 돈을 한번 이제 털고 나가는 그런 형국이 들고요. 다시 50대부터 새로운 기운이 돌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8월생들은 총체적인 운으로 본다면 노후 말년 50대부터의 재복이 열려 있다. 그때 운을 50대에 잘 잡아서 그 재물이라든지 이런 걸 잘 만들어 가야 한다.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초년꾸러기 좀 있지만은 노후 말년에 좀 망신 수가 있어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명예의 흠집을 받는 수가 있다. 8월생에 호랑이띠 8월생들은 노후 말년을 좀 조심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9월생들 부모의 덕을 많이 갖고 조상의 덕을 많이 타고난 적입니다. 그래서 부귀를 안고 나요. 태어날 때 호랑이가 9월생에 나시게 되면은 초년에 운은 부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사는 줄은 모르겠으나 40세에 한번 이제 풍파가 한번 옵니다. 그 40세에 조상의 문서를 날리거나 부모가 넘겨준 문서를 날리거나 본인이 자손가를 이루지 않는 이상에는 다 한번 그걸 이제 소멸하게 돼 있어요. 40세에. 그러나 이제
50세에 그게 조금은 만회가 되는 형국이지만, 그때 40세까지의 9월생들은 금전관리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노후 마련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9월생들이. 그러니 타고난 재산을 갖고 있는 부모한테 넘겨받은 재산을 잘 유지하고 잘 끌고 가셔야 합니다. 10월생들은 초년에 건강으로다가 애를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월생들은 이 원래 이 장수를 타고나요. 호랑이가 10월달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래서 건강으로 조금 애를 먹을 수는 있으나 거기에 30세만 잘 넘긴다 하면은 무병장수의 길이 또 열립니다. 또 금전의 문은 남자는 40세, 여자는 30세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가가 많고요. 10월생들은 관직에 앉아서 이렇게 세월아 네월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호랑이 10월생들은. 그래서 10월생들은 좀 출세가 좀 빠른 경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1월생들 조금 공곤하게 타죠. 태어나죠. 11월생으로 나신 분들은 호랑이가. 그래서 우선 이제 부모의 덕이 좀 약한 기운이고요. 조상의 덕도 좀 약한 기운이고. 그러나 이제 자수성가를 이루는 형국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11월생 같으면은 해외에 나가서 사시는 게 좋아요. 일찌감치 유학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유학 가셔서 해외에서 틀을 잡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이 없으면은 공곤해요. 자기 기술로다가 사업체를 한다든지 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본인이 앞장서서 본인이 나서서 본인이 그 기술을 발휘를 해야만이 대수성가하는 그런 운을 갖고 있죠. 12월생들 이분들은 좀 화류를 갖고 나죠. 그래서 성격은 좋으나 너무 성격이 좋은 면으로 인해서 손재가 좀 많이 따라오는 수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초년 운은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중년의 운이 좋게 들어오겠고요. 여자의 운은 초년 운이 좋습니다. 재난을 좀 만나는 경우도 있고 금전의 실물을 보는 수는 있으나 초년 운을 잘 이겨내고 나면은 말년에 입신 출세하는 그런 운이 들어있다. 그래서 호랑이띠들을 12월생까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뭐가 안 좋다 이런 것보다도 초년에 안 좋은 운이 들어있다 하면은 본인들이 좀 초년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년에 운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말년을 위해서 초년에 좀 아끼고 설림살이라든지 또 아니면 본인 경제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알뜰하게 살아가셔야 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말띠에 대해서 또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